02-2128-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맞춤 상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남한강 따라 이어지는 빼어난 조망의 힐링 스팟. 네, 투자도 하시면서 힐링까지 누리실 수 있는 힐링 스팟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매물 갖고 오셨을까요? 네,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반짝반짝 빛나는 네. 금을 많이 캤던 지역의 매물을 토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토지죠? 해서 지금 이포대교 부근에 있는 전원주택지, 또 개인주택지라고 개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를 건축을 지을 수 있으면서 용적률은 50에서 8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대지는 140평이 되겠고요. 지금 굉장히 저가인 금액, 완벽한 그 모든 거를 다 완비해 놓은 거에도 불구하고 1억이 안 되는 9,1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본다면 지금 여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주에 전철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쪽은 지금 전철은 닿지는 않습니다만 고속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흥천 이포대교에서 지금 현재 IC에서 내려오면 이포대교에서 바로 거리가 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동서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화도까지 지금 현재 가는 IC까지 갈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광주에서 원주까지 가는 그런 부분까지 원주까지 가는 그런 그 IC가 30분이 단축이 돼서 지금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포에서 광주까지 또 내지는 분당까지 내지는 판교, 성남시까지 모두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면서 여기에서도 지금 40분이면 서울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또한 진입이 입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포대교 상당히 남한강의 물기가 흘러있는 곳이거든요. 그야말로 그 이포라 그러면 금사리라고 하면 금사라기 참외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또 이렇게 남한강이 흘러서 바로 여기에는 놀이 가족단위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남당리 섬이라고 해서 모든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체육공원 가족 피크닉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광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파나산성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신라시세 때 만들어져 있는 이 산성이 둘레길로 인해서 230m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둘레길로 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곳은 천서리 막국수입니다. 천서리 막국수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양평의 이 부분이 이쪽은 반은 여주고요. 여주고 반은 양평입니다. 이 남한강의 줄기를 통해서 건너서 여주와 양평이 갈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고요. 이 또한 또 뭐 양평이나 여주나 또 나름대로의 자전거 도로를 또 연이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관광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많이들 있거든요. 지금 당나귀 섬 안에는 유채꽃들을 즐길 수 있는 유채꽃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전거 하이킹도 할 수 있고요. 또 천서리 막국수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천서리 막국수하고 파나산성의 둘레길 230m 정도 빼도 나지 않는 둘레길 워킹으로서 건강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면서 여기에 테마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장권이 들어가서 들어가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하루를 너무 잘 지냈다. 내가 좋은 곳에 와서 산과 그 강과 어우러지는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잘 놀다 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의 좋은 이런 당남리섬 테마공원입니다.
토지 특징은 이렇게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뺑뺑 둘러서 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움켜져 이렇게 있고 그 뭐 뭐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느냐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 토지의 그 위치인데요. 13세대가 정남향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향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곳에서 보시면 텃밭도 할 수 있고요. 텃밭도 있고요. 분명히 주차장도 별도로 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게스트로 쓰셔도 좋고 전원주택으로 썼고 개인주택으로 써도 좋은 아주 딱 그 140평에 접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단지 내에는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양방은 차량이 소통이 되면서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비가 되었고 지하수관도 매립돼 있으면서 LPG 가스관도 배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면적은 435제곱미터로 해서 쭉 거의가 비슷하게 13동이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전체가 입구에서부터 그 6m 도로가 돼 있어서 전체가 다 이 쪽도 지금 도로가 돼 있거든요. 도로가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쪽은 지금 이미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주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면 아주 아늑하고 좋은 아주 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해서 괜찮다. 이 정도라면 여기에 이 정도라면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하실 정도의 감각이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래서 9,100만이거든요. 대출가 지금 4,500만 원을 예상을 해놨습니다만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되지 않는 4,6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홍천 2포 IC에서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 40분, 성남 분당 판교 20분이면 가능하고요. 광주는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남 장원 고속화 도로가 이미 완공이 돼서 다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서 이포대교 주변에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봄날이 와서 화창한 봄이 되면 많은 인구가 지금 와서 놀고 즐기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인구 수혜가 나름대로 있든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